라스베가스의 상징, 벨라지오 호텔입니다. 벨라지오 호텔은 라스베가스를 가보지 않은 분이라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은 본 적이 있을 법한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화려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호텔입니다. 호텔 정면을 차지하는 거대한 분수는 라스베가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 진짜 라스베가스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밖에도 호텔 수영장, 최고급 부티크, 화려한 실내 장식, 보테니컬 가든, 미술관, 태양의 서커스 오쇼 등으로도 유명한 호텔이라서 숙박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분수쇼가 보이는 파운틴 뷰 킹룸부터 수영장, 갤러리, 보테니컬 가든, 피트니스 클럽, 뷔페 레스토랑, 부티크샵까지 모조리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약한 방은 파운틴 뷰 킹룸입니다. 세금과 리조트 피까지 해서 1박에 348불에 예약했습니다.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리조트 피는 와이파이나 수영장, 피트니스 클럽을 이용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 비용이니까 그냥 방값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12시 반쯤 도착해서 얼리 체크인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오픈한 호텔에 비해서는 시설이 반짝반짝하지는 않아요. 방에 있는 설비도 요즘에 보기 드문 아날로그식이었지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있고요. 이 방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뷰 때문인데요. 정면으로 분수쇼를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멋진 뷰를 자랑합니다. 벨라지오 분수는 빛과 음악에 맞춰 하는 분수쇼로 유명합니다. 쇼는 오후와 초저녁까지는 30분 간격으로 하고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는 15분 간격으로 운영합니다. 해가 지면 음악에 따라서 빨간색, 흰색, 파란색으로 조명이 바뀝니다. 야간에 보는 분수쇼 장면은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높이 올라가면서 수면을 박차는 물줄기가 내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릴 정도예요. 이제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화장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세면대는 두 개라서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욕실은 욕조 없이 큰 샤워 부스만 있습니다. 원래 욕조가 들어갈 만한 자리에 샤워 부스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구조입니다. 타월도 넉넉하게 가져다 놔서 추가로 부탁할 필요 없었어요. 옷장은 베스로브와 금고, 그리고 다리미가 있습니다. 역시 이곳도 슬리퍼는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오시는 게 편할 거예요. 방은 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수영장으로 가볼게요. 수영장 입구는 벨라지오 갤러리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갤러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마지막 입장은 5시 45분입니다. 영상 촬영, 유모차, 식음료 반입 금지입니다. 수영장 입구에서 이렇게 카드키로 체크인하시면 됩니다. 벨라지오 호텔 수영장은 지중해를 테마로 한 5개의 크고 작은 수영장과 정원 컨셉의 풀장입니다.
16세 이하는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할 수 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외부 식음료는 반입 금지라서 가방을 갖고 계시면 가끔 체크하기도 합니다. 수영장에서 알코올류를 포함한 음료와 간단한 식사 주문이 가능해요. 선베드는 선착순으로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고 프라이빗 카바나와 데이베드는 예약제로만 운영합니다. 위치와 사이즈 그리고 흡연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예약하세요. 특히 아이들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흡연 가능 지역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카바나 체크인은 오전 10시 반까지 하셔야 합니다. 곳곳에 자쿠지가 있어서 스파를 즐기기에도 좋아요. 제가 갔을 때 이 풀카페는 임시 휴업 상태였습니다. 사이프러스 풀은 개인 호스트와 고급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풀 공간입니다. 추가 요금이 있고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영장 공간은 모두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벨라지오 호텔의 자랑인 보테니컬 가든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테니컬 가든은 모든 관광객에게 무료 개방이니까 벨라지오 호텔에 숙박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들러보세요. 정문 로비에서 카지노를 오른쪽에 두고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봄 장식은 지금까지 본 벨라지오 보테니컬 가든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열기구를 중심으로 비행을 테마로 한 전시였어요. 열기구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벌새 그리고 나비 등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단순한 시각적 경험뿐만 아니라 소리와 냄새까지 디자인해서 관람객들이 완전히 전시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연출된 전시를 보고 있으면 감탄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생화를 많이 사용해서 전시물마다 다른 향기가 나는 것도 매력적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전 보테니컬 가든의 전시 모습입니다. 여름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많이 사용되고 9월 말부터 추수감사절 주말까지는 여러 종류의 국화와 큰 호박으로 구성된 가을 전시를 합니다. 11월 말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온실에는 중앙에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겨울 전시로 모습을 바꿉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같은 전시라도 낮 전시와 해가 진 후에 조명이 사용된 전시를 모두 보세요. 화려한 라이팅으로 전혀 다른 느낌의 전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년 내내 다채로운 디스플레이와 많은 꽃들로 장식되니까 꼭 들러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라스베가스 무료 관광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피트니스 클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비층에서 한층 올라가시면 됩니다. 스파와 부티크가 있는 곳을 지나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보테니컬 가든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피트니스 클럽 입구가 있어요. 피트니스 클럽도 입구에서 카드키로 체크인하시면 됩니다. 2층이지만 낮은 천장과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라서 조금 어둡게 느껴졌어요. 공간에 비해서 운동기구도 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수건과 정수기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따로 챙겨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벨라지오 호텔 뷔페입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49.99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59.99불입니다. 무제한 주류 패키지는 인당 24.99불입니다. 이 가격에 세금이 추가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은 이탈리안이었습니다. 고기는 프라임 립과 플랭크 스테이크 이 두 가지가 촉촉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해산물은 살짝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재방문 의사가 없지만 이 벨라지오 호텔에 숙박하시면서 가까운 곳에서 라스베가스 호텔 뷔페를 경험하고 싶은 분께는 추천드립니다. 벨라지오 뷔페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지금 화면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 밖에도 현재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운영 중인 4대 뷔페에 대한 비교 영상도 있으니까 함께 시청하시면 여행 준비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화면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따라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공간은 그 유명한 벨라지오 부티크입니다. 카지노의 그랜드 가든 근처에 고급 부티크 컬렉션이 있습니다. 벨라지오 호텔은 현재는 MGM 그룹 소속이지만 1998년 스티브 윈에 의해서 창립되었습니다. 스티브 윈은 라스베가스 윈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윈 리조트의 최고 경영자로 미라지 호텔과 트레저 아일랜드 호텔도 스티브 윈의 작품이에요. 윈 호텔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이곳이 라스베거스 최고의 부티크였습니다. 이걸 윈 스스로가 갱신하게 되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윈 호텔을 가본 분이시라면 이곳과 뭔가 묘하게 닮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브 윈의 센스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고급진 분위기의 쇼핑몰도 벨라지오 호텔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 라스베가스 스트립은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다른 공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아요. 특히 벨라지오 호텔 분수쇼는 낮보다 더 화려해집니다. 분수쇼가 없을 때도 이곳은 멋진 풍경이 펼쳐져요. 특히 저 분수 뒤쪽으로 보이는 페리스 호텔의 에펠탑 레플리카는 밤에 멋진 조명이 켜지는 야경 맛집입니다. 페리스 호텔에 대한 영상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라스베가스의 상징 벨라지오 호텔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